공천되시고 나서 김양희 전 예비 후보님 뭐 계속 출마하실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조직이 잘 정비가 좀 되고 있으십니까? 글쎄, 김양희 예비 후보는 좀 아직까지 조금 마음의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분 말고 세 분이 더 예비 후보를 등록하신 부진들이 있었는데 그세 분은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저랑 같이 하기로 또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거를 접었는데 글쎄요, 그한 분은 조금 그동안에 그 노력이 아까워서 그런지 또 다른 건지 조금 마음에, 물론 본인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팠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는 그런 개인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선당 후사의 차원에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권을 요번에 강력하게 응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미래통합당이 요번에 제1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1당을 민주당한테 뺏기면 20대 국회에 소위 그 의원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난관에 봉착한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는 것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가 더 돼서 1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당 후사의 차원에서 같이 김양희 후보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상당구에서 무심초 건너오셨잖아요. 그런 각오, 앞으로 선거 전략하고 해서 각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요번에 각오라고 뭐까지는 할수 없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총선은 항상 그 국회 대통령 선거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총선에서의 그 성격은 2년 반 동안 해온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 정권 평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 성격에다가 플러스해서 또 뭐가 강하게 나타났냐면, 요번에는 그 문재인 정권이 해온데 대한 그 오만과 독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무서운 민심이 4.15 때 표심으로 폭발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마 굉장한 그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흥덕구가 그동안 16년 동안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못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당에서도 훌륭한 후보가 나왔지만 인물 면에서 그 조금 그 민주당 후보에 보다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가 인물론, 난립하기도 하고 두 명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여튼 인물론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보다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그런 점이 요번에 그 도종환 의원을 제가 압도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강한 응징의 표심 플러스 인물론이 그동안 약했는데 요번에 제가 나감으로써 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흥덕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중앙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어차피 이제 선거는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고 문체부 장관도 지내셨고 그다음에 재선하셨고 한 도종환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막 맞상대를 벌이시게 되는데 지금 뭐 판세라고 할까요? 뭐 어떻습니까? 네, 이제 판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번에 선거가 제가 도종환 의원하고 싸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정우택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요 흥덕구가 지금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하는 노영민 씨가 3선을 한 곳입니다. 또그 후에 지금도 친문 세력으로 분류되는 도종환 의원이 여기 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볼 때는 이 흥덕구는 친문 세력의 텃밭으로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겨 오라는 것이 지금 당의 명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여기는 정우택과 문재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세는, 제가 지금 이 결정이 되고 선거운동 한 지가 지금 일주일이 채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그래서 어느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예, 예,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선거운동 한지 이틀째 되는 날,
흥덕구에 와서 아, 네. 여론조사관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아마 그 운동도 하기 전에 그 정도 차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제가 더 떨어질 건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아.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는 제가 얼만큼 발품을 많이 파느냐 또 얼만큼 제가 성심껏 흥덕구민들한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는 역전 내지는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보다는 역전 내지는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최저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이제 상승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갈 것이다. 중앙에서 공천 결정된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흥덕구 나온 것도 잘 모르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현역 의원이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뭐 앞으로 한 달이 항상 또 우리 청주는 한 2주 본선거 2주 마지막에 한 닷새 이게 네. 중요한 건 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무 지금 여론조사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관련 말씀을 하셨으니 그 중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19가 아주 창궐해서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역에 대한 것 이런 것들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와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뭐 떠들고 있는데 네. 정말 한심한 정권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한테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탄핵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이 전염병의 가장 큰 원인은 오염원을 막는 것입니다. 오염원을 막는 오염원. 네. 오염원은 그 중국 그 후베이성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이제 전파가 돼서 중국인 출입을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춘절에 제가 듣기로는 한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이 중국 사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염원이 우리나라에 마음껏 들어오게 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중국 대만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합니까? 근데 바로 중국 사람 차단해서 지금 오늘 내가 어느 저 의사를 잠깐 봤는데 네. 의사가 저한테 그 수치를 보여주는데 오늘 현재 대만은 확진자가 1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8,400명이 넘었어요. 저 거기 대만은 죽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저 뭐 100 몇 명인가 뭐 몇 명이나 정확한 수치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초기 대응에서 완전 실패했다. 오염원을 막지 못한 거. 더군다나 의사협회에서 여섯 번이나 그 오염원 막아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거. 두 번째 뭘 잘못했냐? 정부가 아니한 대응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아 이거 곧 끝날 거야 이거 대수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통령부터 얘기를 했다고요. 대통령도 국민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곧 종식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자신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것을 차단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 정부의 고위 관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아니 공식 행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모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한 거로 보면 정부가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만 내가 더 들면 지금 마스크 대란 아닙니까? 네. 마스크 대란인데 지금 내가 자꾸 대만 예를 들어서 대만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하는데 대만은 바로 수출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저 마스크 수출 중단했는데 우리는 2월 달까지도 수출 다 할 거 다 하고 지금 저 마스크 대란 나서 저 줄 서 있는 것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꼴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 마스크 대란까지 지금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게 나라가 할 일인데 그것을 못한 데에 대한 이 책임이 아마 코로나 진정이 된 후에 국민들 이번에 4.15 총선에서도 나는 그게 표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하면서 더 가중이 돼서 지금 뭐 국가 경제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요. 시내버스는 이제 멈춰설 것 같은 위기감도 조성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왜 재난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하시죠? 요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게 좀 특효약일까요? 특효약이 있으면 저도 제가 대통령 하는 게 낫죠. 근데 뭐냐 지금 우선
우리 국회에서 12조에 네. 가까운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추경이 네. 빨리 집행이 돼야 됩니다. 네. 뭐 정부가 머뭇거리지 말고 괜히 무슨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으로 저그 예산을 배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컨대 중소기업 같은데 지금 거의 네. 도산 위기에 와 있는 네.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긴급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 우선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숨이 헐떡거리는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빨리 그 긴급 자금 지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방역은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 조금 그래도 뭐 우리 또 정부뿐만 아니라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 업무는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은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그 오염문의 차단도 지금 안 돼 있지만 또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거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전파되는 네.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한반도 내에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네. 그것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것이 차단이 돼야 그것도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이제 평소에 도당위원장도 하시고 해서 흥덕구에 대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뭐 이렇게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당위원장에서 잘하는 것도 이유가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서 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지사를 예. 할 때 흥덕구가 가장 그 경제적으로 네. 발전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네. 특히 오송 같은 데가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오송은 제가 바이오 메카로 만들려고 했던 곳이고, 바이오 메카를 통해서 오송 역세권 개발까지 네. 제가 2013년 내지 14년까지의 그 완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가 지사 시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9개 지금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29개 의료공공기관도 저 있을 때 유치를 한 것이고 네. 또 신약 부분 쪽을 중심으로 한 그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2009년에 그때 유치를 네네.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송을 그 이제 바이오 메카를 만들려고 했는데 2010년 이후에 이 그 오송의 시계 바늘이 지금까지 멈춰 있다. 개발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하이닉스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물론 청주 산단에 큰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하이닉스가 라인 증설할 때 11, 12 두 개를 네. 증설할 때 그 라인 하나가 4조 5천억짜리 오. 유치입니다. 네. 두 개 하면 9조 원 가까운 돈인데 네. 그것을 제가 그때 굉장히 7개월 동안 싸워서 정부랑 싸워서 싸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 하이닉스 사장 자체가 이 네. 청주에다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사장 자체가 우선 반대를. 아니 본사 있는 이천에다가 증설을 해야지 왜 청주에다 그렇죠. 증설을 하냐. 예. 그래서 저 사장님부터 반대했던 거를 예. 그때 그 산업부 장관이 지금 총리 된 정세균 씨가 네. 그 산업부 장관, 설득, 그때 기재부 장관 했던 권오규 장관 설득, 또 환경부 장관 설득, 모든 걸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뭐 이천으로 유치하려고 이천 시장이나 이천 의장은 삭발도 하고 뭐 난리가 났던 그런 네,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네.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경제 특별도를 내걸면서 했을 때 흥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다음에 옥산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옥산 산업 단지도 닦아서 지금 LG 하우시스나 효성 같은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드는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LG화학이 그때 유치가 됐습니다. 2조 원에 유치가 된 그 오송 2산단을 닦아서 유치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경제적인 의미에서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그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가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다시 한번 그 오송을 바이오 메카로 오송은 바이오, 이쪽에는 IT, 흥덕 오창이 IT인데 흥덕에도 네. SK 하이닉스 이쪽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산업단지를 닦아가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춰서
가면 됩니다. 그때 체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흔들거리는 거 보면 이제 산업단지가 우리 그 저 주민들한테 가까이 오니까 산업 폐수라든지 네. 또 정지 요건에서 어떤 무슨 그 악취 냄새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정지 요건이 굉장히 지금 악화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은 저 그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건강권과 또 생명권이 보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공약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요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지금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지 요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아 그리고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그건 제 전공 분야니까 그건 또 그대로 하셨잖아요. 살려가고요. 네, 경제 특별도 옛날에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아니셨나요? 네, 경제 특별도였어요. 부지사님 하실 네, 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동네 다니시고 하는데 지금 막 여러 군데 다니시기 시작했겠네요. 아, 그럼요. 이제 발품을 팔았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네. 한 바퀴 다 도셨나요? 아, 아직 다 못 돌았습니다. 이 뭐 이 상가만 해도 여간만치 않고 네. 또 요새 코로나가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아 이번에 흥덕에 잘 왔다 당신. 예, 흥덕에 그동안 그 저 소위 인물면에서 또는 그 민주당에 그동안 득세를 해왔는데 이번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그래서 아 이번엔 뭐 처음에는 반응이 아 이번에 해볼만하다 하더니 요새는 이번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분명한 그 무서운 민심이 폭발할 것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한 것이 결국 지금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웃기는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금 그 분노하고 있는 마음 지금 아마 표출은 안 됐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심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것이 확실히 4.15 선거에서 성숙된 우리 민주의식을 가진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경제도 폭망하고 안보도 폭망하고 또 뭐 외교는 더 폭망하고 지금 아니 코로나만 해도 지금 130개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오는 거를 좀 제한한다고 하는 이런 창피스러운 나라를 만든 그 외교력은 도대체 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이번에 아마 폭발한다. 저는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흥덕구에서 제가 그 이번에 여기에 그 친문세력의 텃밭이라는 이 사지에 들어와서 제가 반드시 그 승리를 함으로써 중앙에서 볼 때 아 그래도 정우택이가 그래도 친문세력의 사지에서 충청권에서 가장 접전지역인 데서 그래도 그것도 충청권의 맹주라고 하더니 살아왔다. 아, 그 저 사람 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덕 구민 여러분, 선거는 제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제가 이 출마하게 된 동기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이번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주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건강하시고요. 네. 네 아주 좀 그 일단은 이게 바람도 많이 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오늘 인터뷰 바쁘신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바람 소리 못 들으셨어요? 미래통합당이라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 들립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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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유쾌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